성인이 되면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이달부터 5만 원 인상돼 매달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이 5만 원 인상돼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약 만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립수당 인상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에는 고물가 부담 경감 생활 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지원 금액이 올랐습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기존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